22번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용 요약 1번. 2번. 3번. 자, 수해일지 조심해야 되는 거. Managing emergencies, pauses. pause는 제기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상당한 챌린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비상사태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는 매니징이 동명사로서 주어 역할을 쓰인 거죠. 그래서 일반 동사 뒤에 S나 ES 붙인 거죠. 2번에 spontaneous nature of emergencies. 이것도 비상사태의 자연 발생적인 성질이죠. 비상사태가 딱 계획해갖고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여기도 이제 of부터 emergencies까지 묶어주는 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여기는 단수이기 때문에 뒤에 dimensi s 붙었다는 거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병렬. 공동체에는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비상사태를 다루고, 또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거기 쇼튼과 핸들이 병렬로 쓰인 거죠. 쇼튼이라고 하는 건 그냥 en 끝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단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자, 22번 들어가서 Managing Emergencies, 비상사태를 관리하는 것, Managing이 동명사로서 주어라고 그랬어요. 비상사태를 관리하는 것은 제기합니다. 상당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The response to the emergency, 비상사태에 대한 반응은 should be thoroughly, 철저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조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The spontaneous nature of emergencies, 비상사태의 자연발생적 성격, 어부부터 emergencies까지 묶어주는 거지, 이 자연발생적이라고 하는 그 성격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라는 것이에요. 됐죠? Balancing the conflicting needs of the situation efficiently. Balancing은 균형을 맞추는 것,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무엇에 균형을 맞추는 거야? conflicting, 갈등을 일으키는 필요들이지. 야, 우리가 필요해. 아니, 우리가 필요해. 근데 그 필요한 게 맞는데, 이두 가지가 서로 충돌한단 말이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욕구, 그 상황에 대한 충돌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 됐죠? 여기는 밸런싱이 동명사로 주어로 쓰인 거야. 효과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Government institutions, 정부 기관들은 그래서 take on, 떠맡고 있대. Much of the responsibility, 상당한 책임을 떠맡고 있대요. 뭐에 대해서? Dealing with emergencies, 여러 가지 비상사태를 다루는 거에 관해서. 그러나 지역의 자원봉사자들도 indispensable, 없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지. 그렇죠? While modern society depends on following well-organized processes. 자, while. 또 여기서 뭐뭐이지만 이런 말을 쓰였네요. 현대의 사회는 의존하고 있어요. 뭐에 의존하냐면 잘 조직화된 절차를 따르는 걸 의지하고 있대. 다시 말해서 우리 민방위 훈련을 뭐 한다든지 그러면 절차가 다 있잖아, 그렇지? 아주 잘 조직화돼 있습니다. 그것대로 하는 거예요. 특히 일본 같이 지진이 많은 나라에서는 지진 그 경보가 울렸을 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막 우왕좌왕하지 않는 거지. 아주 잘 조직화된 프로세스, 절차가 있어요. 그거를 따르는 데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emergency management, 이 비상사태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requires, 또뭘 요구하느냐? flexibility,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 협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By including non-governmental participants in relief effort, 구조의 노력 속에서 비정부의 참여자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여러 공동체들은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무슨 능력? 비상사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그 다음에 회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언제, 미래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때그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상사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원봉사 같은 비정부적 참여자들을 포함시켜서. 자, public officials.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 공무원들은 should recognize, 인정해야 돼요, 가치를. 어떤 가치? 공동체 구성원을 활용하는, 그리고 위기의 시간에 여러 단체들을 활용하는, 그것의 가치를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됐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못 하겠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